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설 언니를 모시고 2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곡절 없이 살았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내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가난함과 싸우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아직 해보질 못했어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언니 저는 사실 제 스토리도 그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아, 이 전 시간에 언니가 얘기한 걸 들으면서 막 똑같이 축축해지고 언니 막 눈가에 미안해 언니. 네. 사실은 그런 걸 파헤치면 다 눈물이지 뭐 피눈물인데 그래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런 리얼함을 다 얘기를 함으로써 세상이 까발림으로써 북한이 어떤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또 부려먹고 사회주의라는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발악을 하는지 이걸 좀 우리는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는 삶을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이러므로써 이것이 다 진심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면 나는 이런 바람이거든요, 사실은. 언니는 그렇게 심각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한국을 오게 됐어요? 한국을 우리 보기에는 38선에서 가장 가깝잖아, 사실. 네, 그렇죠. 휴전선에서 가장 가깝잖아요. 네. 그렇게 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도 삼국을 통해서 왔습니다. 어떡해! 아, 저희 엄마가 고생만 하시다가 좀 살만 하니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언니 시집가고 언니가 시집가면서 아버지 재혼을 시켰어요. 근데 새엄마랑 저랑 좀 맞지 않으니까 저도 또 내절로 돈 번다 하고 어떻게 돼서 해산으로 왔는데 중국 건너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한 달만 벌어도 중국은 5천 원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중국을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말만 듣던 그게. 뭐 솔직히 언어도 안 통하지. 그래서 중국에 있다가 뭐 신분도 없고 하니까 한국에 오는 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일찍 왔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너무 늦게 왔네요. 아, 저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는 또 어떻게 해산까지 갔어요? 그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그냥 개성에서 하면 여기서 났으면 여기서 죽어야 되는 줄만 알잖아 우리 다 응? 거기까지 이동하기도 정말 만만치 않았겠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요? 제 주변에 6.18이랑 갔다 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국 해산되면 철 고철 갖다 팔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솔직히 제가 밑천 잡아서 장사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혹시 북한에서도 이제 양엄마에 대한 그런 개념 같은 거 응. 한국도 우리 양엄마 그 새엄마? 새엄마 응, 새엄마라고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새엄마 그러면 아우 so cool 막 이제 쿨하잖아 이게 근데 그러진 않았나 봐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섬기는 남편의 자식이고 자녀고 하게 되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언니도 사춘기를 겪고 하다 보니까 또 네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갓난 아기 때부터 새엄마가 키웠다 해도 어쨌든 간에 새엄마는 새엄마니까 친엄마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새엄마예요. 암만 잘해줘도 뭐 새엄마 손에서 밥 뭐 몇 번 먹진 않았지만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새엄마는 새엄마예요. 맞지 않는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맞지 않는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새벽에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녁밥도 못 먹었지 밥 갈 때 요만큼 싸줬는데 새벽 늦게 왔어요. 겨울에 추울 때 4시에 왔어요.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왔는데 저희 엄마 같으면 제가 나무하러 갔다 이렇게 늦게 오면 밥 따끈한 밥에다가 해서 얼른 자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새엄마란 분은 그때 당시 개성공단 다니댔으니까 새엄마가 개성공단 다니댔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밥하고 그날따라 또 아버지랑 새벽부터 싸우는 거예요. 뭐라 하면서 밥까지 제가 다 지어놓고 그 밥 싸갈 도시락까지 다 해놨는데 가지랑 또 그냥 싸우는 거예요. 저는 피곤해서 지금 좀 잤으면 좋겠는데 잠도 못 자고 지금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냥 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성질 한 성깔 하시거든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한테 대꾸 한번 못 해보고 사셨어요. 솔직히 저희도
아버지한테 혼나면 무릎 딱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마디 대답도 대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분이 그 여자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벌써 그 정도면 저희 엄마가 그 정도였으면 진짜 뭐 큰 일 났을 건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어른들 하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남자는 두 번째 여자 무서워하고 여자는 첫 번째 남자 무서워한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여자는 첫 번째 남자를 무서워하고 남자는 두 번째 여자를 무서워한다. 어머 나 처음 들어봐 이런 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거를 그 어른들 하시던 말씀이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 아버님은 아직 살아 계신가요? 아, 아버지 지금 아마 살아 계시겠죠? 아, 연락 못 하셨구나, 언니도. 네네. 언니, 우리 심합쳐서 연락합시다. 내가 지금 백방으로 많이 알아봐가지고 삼촌네까지는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집에까지 다가가질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주춤하고. 어찌 보면 갔을 수도 있고. 아, 그러셨구나. 중국에 있을 때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한국까지 오셨네요. 네. 먹고 왔죠. 어떻게 오셨죠? 중국에서는? 한국까지 올 때 루트 같은 건 뭐? 그때 핸드폰 창바라고 있어요. 근데, 창바? 거기면서 남자분을 봤는데 한국 노래랑에서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부른다 하고 제가 이렇게 뭐 그 댓글도 달고 그랬어요. 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남자분들이 여기서 뭐 하냐 하니까 한국에 있다 하더라고요. 한국분들인데 아니 북한분들인데 어머머 북한분들 한국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저도 가고 싶은데 지금 선이 없어서 못 간다 하니까 그분이 브로커를 이틀 만에 연결시켜줘가지고 그 브로커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음력설 세고 다 금방 떠났죠. 아는 동생이랑 해가지고 같이 떠났어요. 떠날 때는 진짜 그때 또 신분 좀 막 검열하고 이럴 때니까 네. 10년까지 나오는 것도 막 조마조마 해가지고 또 청도에서 떠날 때는 김정남이 죽었을 때니까 그렇죠. 남경 쪽에 들어가면 또 검열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심정을 조이고 왔는데 다행히도 일이 잘 돼서 무사 통과하고 왔어요. 그때 6명에서 왔거든요, 저희가. 그때 19살이 제일 어리고 23살, 4살, 26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면 언니네도 혹시 18시간씩 걷고 산을 걷고? 네네네. 8시간 걷는거죠. 그 산에 올라가는 거 더우니까 매트랑 다 버리고 올라갔는데 산 도착해서 새벽 2시에 산 넘었는데 땀 식으니까 추운 거예요.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산을 또 이렇게 가파로우니까 막 비지끄도 앉아가지고 깜빡 잠들었는데 제가 막 헛소리 하더래요. 그 옆에 있는 동생들이 야 산이 막 움직여 하면서 제가 헛소리를 하더래요. 너무 저는, 힘들어서 저는 그게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도 언니네 갈 때는 비는 안 한 모양이네요. 비 잠깐 왔어요. 저희는 그렇게 많이는 안 왔지. 15시간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그 산을 넘었어요. 저희가 버스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비는 안 맞고 내렸어요. 그 산을 가는데 그 안내조가 있잖아요. 안내하는 아니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쪼리만 신고도 잘 너무 잘 가더라고요. 슬립 신고도 잘 가더라. 그 슬립 정도가 아니고 근데 쪼리인데 난 더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산에 사실 허저부리한 북한식 지하적만 신어도 정말 퍽퍽 박히는데 얘네들은 그 바닥에 까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네. 아니 근데 발바닥에 완전 편자를 신긴 것만큼이나 진짜 좁은 차 운전칸 안에 6명이 더 좁아서 막 요렇게 오고 진짜 강거분탁에 태국에 들어섰는데 방콕 수용소에 들어서서 우리 밑에서 또 조사받고 2층에 올라가는 순간에 방 한 칸 쫙 있는데 한 1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치안콩이지. 그래서 제가 방콕도 아닌 치안콩.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한 두 단계 더 가야 되는. 아니 지금 방콕 도착한 상태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려다보는 분이 있어서 이거 다 북한 사람들이 하니까 그 안에서 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어간 순간에 제가 너무 놀라서 아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이 픽 들더라고요. 그거 다 그래요. 저도 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같이 데리고 온 동생이랑 울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니까. 그때 그 문을 들어가면서 다 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저도 눈물이 나는데 차마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래 수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몰래 울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고 하니까 그래도 또 마음이 안정돼가지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100명밖에 안 됐네요. 옛날엔 거기 막 400명, 500명씩 있었대요. 그렇대요. 막 뭐 교대를 자고 막 그랬다고 교대가 그러더라고요. 뭐야 이제 콩나물 시루 그냥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했죠. 정말 그렇게 어려운 길을 헤쳐서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 이렇게 와서 좀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생활이 또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시기까지 겹쳐들어가지고 자 참고로 여러분 우리 서리 언니는요 아직까지 생채네 솔로예요. 시집 좀 보내야 되거든요. 저에게 DM 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간고했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거쳐서 또 이제 중국을 가서 중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는 여정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헤쳐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저희들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좀 더 나아지는 사회를 위해서 세금도 팍팍 내기 위해서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언니도요 어느 날부터 이때까지 썩어지게 일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일하고 예, 뭐 기초생계 수급 그런데 매달려서 살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언니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희 개성 동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애 혼자서 애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왜 해 언니.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개성 여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